자, 저는 신장 여행 한 5년 만에 가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손님들 좀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촬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참 오래간만에 가는데 되게 기대가 되고 설레입니다. 지금 디디 불러놨고요. 디디가 오는 대로 바로 공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춘추항공을 타고 가는데, 왜냐하면 싸니까. 근데 춘추항공이 보통 국내선이 2호선에서 출발하는데 T1에서 출발합니다. 터미널 1은 대부분 국제선이거든요. 또 요즘 검문 검색 이거 엄청 빡세졌네요. 와, 뭐 신발 다 벗어가지고 신발이 조금 두껍긴 해. 이게 괜히 이제 뭐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되게 열심히 일하는 척 하네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춘추항공이 저가항공이라 가지고 밥을 안 줘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밥을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 이게 밥 먹으려고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하네요. KFC 하나에 가격이 거의 15,000원 돈입니다. 햄버거 세트 하나. 이거 봐봐요. 73원, 77원. 와, 이거 봐봐. 그리고 요 뒤에 일식라면집이 있더라고. 와, 이 아이스크림 하나에 29원. 저런 거 미쉐 빙천 가면 3원인데, 이거. 이거 봐. 그리고 교동 한 게 73원입니다. 라면 한 게 86원. 와, 갑자기 고민된다. 왜냐하면 이게 돈을 떠나가지고 가치가 완전히 그냥 바가지거든요. 이게 공항이라서 그런지 하여간 한국도 그렇더만은 어쨌든 공항에서 밥 먹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리 먹고 올 걸 그랬는데. 여기가 재밌는 게 일본처럼 1인당 하나씩 자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봐, 핸드폰 충전할 수 있어요. 충전구가 있고요. C타입이었네. 조금 아쉽네. 자, 나왔습니다. 뭐 그럴싸해 보여요. 일단 국물부터 맛을 좀 볼까? 야, 이거 15,000원짜리인데 거의. 뭐 맛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오, 되게 진하네 이거 국물. 확실히 공항에 들어온 업체들이 그 실력은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아. 비싸긴 해도 뭐 숙주도 있고. 아유, 무난해요. 그냥 딱 일식집에서 먹는 그 맛입니다. 아유, 다 먹었습니다. 뭐 되게 맛있다기보다 그냥 먹을만한 정도네요.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 아, 요즘 중국 공항마다 이런 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휴대폰 충전하면서 앉아서 기다리는 건데, 뭐 C포트도 있고 포트가 다 있네요. 괜찮아, 좋아. 설산이 보이는데 스모그 때문인 건지 잘 안 보여요. 우루무치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지금 에어컨이 없는 데로 오니까 여기도 후덥지근해요. 공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여기도 보니까 되게 귀엽다 공항이. 뭐 내리는데 타는 데가 지금 같은 건가? 여기 엄청 앉아있는 사람들. 우루무치 공항은 제가 처음이거든요. 맨날 차만 가지고 와가지고 하여간 좀 느낌이 좀 새롭습니다. 독특합니다. 이게 뭐랄까, 무슨 공항에 온 느낌이 아니라 조금 오래된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그런 데를 딱 온 느낌인데, 중국 공항에서 오래간만에 이런 느낌을 받네요. 아, 확실히 우루무치가 이쪽에 성도기는 해도 약간 낙후된 느낌이 살짝 듭니다. 얼마 전에 뭐 갔던 쿤밍공항이나 이런 데하고는 천지 차이네요. 자, 이거 비엔나 호텔이라고 여기 왔는데, 여기가 좋은 점이 픽업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 지금 저희 일행이 먼저 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보니까 온도가 거의 상해랑 비슷해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여기도 한여름엔 40도 넘어가고, 근데 문제는 겨울이 완전히 다르네. 겨울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간답니다, 기사 얘기로는.
이제 숙소에다가 짐을 풀고 여기서 왕왕다카디로 되게 유명한 로우란 미카오라고 현지인들한테 소개받아가지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조금만 늦으면 줄을 서야 된다 그러는데 한번 가보죠. 여기가 진짜 우루무치 핫플은 핫플인가 봐요. 노란 미카오라고 돼 있거든요. 야,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전부 대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뭐 음료수도 대박이 나고 있고요. 보니까 장사 엄청 잘 되네. 야, 여기가 우즈베키스탄하고 좀 느낌이 비슷하대요. 그리고 이란 애들이 그 위구르 전통 복장을 다 입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일을 하는 애들은 다 위구르족들입니다. 근데 계산대는 보니까 한족들이 대부분이네. 와, 여기 식당 엄청 큽니다. 엄청 큰데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기다린 사람들 보이죠? 이쪽에 한번 물어보자. 니먼 핀스 파이뚜이들은 예스쩌마또마. 아, 쪼리오스와. 那星期一到星期五的话，应该是一般般，不是这样排队是吧？现在都周六，所以人多，大家都休息了。哦，토요일이라서그렇답니다。그리고이젠착석후본격적인먹방의시작입니다。역시신장음식하면고기서고기죠。화덕에서기름을쫙뺀남캉로를메인으로야채무침과신장식양펀을곁들여밸런스를맞춰줍니다。그렇게한참음식에빠져있을때쯤어디선가독특한음악이흘러나오기시작하는데요. 일단 신장스타일, 신장무라그래요. 이제 복귀하는 길인데요. 와, 여기 우루무치 택시들 대단합니다. 지금 띠디들 오자마자 두 번을 탔는데 다 하나같이 괴빡하게 운전해요. 엄청난 난폭 운전인데 이게 아마 이 동네에서는 이게 평균인 것 같아. 이게 상하이나 쿤밍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식으로 운전을 꿈도 못 꾸거든요. 와, 대박인데 이거 진짜 무슨 다들 레이서야 그냥 택시기사들이. 아, 드디어 식사 마치고 지금 호텔로 복귀를 했습니다. 야, 지금 뭐 첫날 아까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여기 우루무치가 예전에 차로 이렇게 왔을 때하고 또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아, 그리고 뭐 여기서 디디를 처음 두 번을 이용했는데 둘 다 완전 총알 택시였어요. 와, 진짜 이 동네에서는 이게 아마 되게 보편화된 운전법인 것 같은데. 와, 여기는 완전 목숨 걸고 운전해야 되는 뭐 그런 데네요. 보니까 어쨌든 첫날 도착해서 맛있게 잘 먹고 오늘은 잘 쉬고 내일 또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